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 미술진입니다. 오늘은 플로이드 아트 6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캠퍼스는 수평자로 자석 수평자로 수평을 재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캠퍼스에서 재활용 물감으로 밀칠한 상태죠. 밀칠 해놨죠. 보라색인데 어떻게 나왔나요? 그리고 캠퍼스 사이즈는 4S 캠퍼스 24.2 곱하기 24.2cm 준비해 놨습니다. 제가 오늘 감기가 걸려가지고 약 꼬맹맹이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감 설명할까요? 네, 지금 보이는 핑크, 네, 그리고 레드, 오렌지, 옐로우, 바이올렛, 그리고 스카이 블루, 블루, 남색, 그리고 연두색, 보조 물감으로 화이트. 네, 그리고 오늘은 셀 활성제로 남색, 네, 프루시안 블루죠.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컵에는 또 보조 물감으로 준비했습니다. 화이트, 그리고 레드 조금, 네, 핑크. 세 개만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보조 장비로, 네, 숟갈, 그리고 귀, 지압봉. 뭐 재밌게 생겼죠? 이렇게. 응? 톡 하면 요 모양이 나옵니다. 촬영 장비로, 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대나무꽃. 빨강색 대나무꽃, 50년 만에 피는 대나무 꽃말의 꽃말, 지조가 주제입니다. 대나무꽃의 꽃말이었죠? 네,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네, 인사였죠? 사랑해요. 여러분, 네. 오늘의 주제는 대나무꽃, 50년 만에 피는 대나무꽃의 꽃말, 쥐조를, 표현해서 여러분들에게 쥐조의 에너지를 전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쥐조가 영어로 에이터. 맞나요? 네. 감기가 걸려서 제가 발음이 정확하게 안 좋은 데다가 잘안 나올 수도 있어요. 빨간색이 주조의 색이 되겠습니다. 빨간 꽃에 노란 빛깔이 나는 대나무꽃. 네, 신비로운 대나무꽃이죠. 그래서 오늘 핑크로 한글로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핑크. 지조. 오늘은 글씨를 예쁘게 조그맣게 쓰려. 네, 지조. 영어로 와인다. 오렌지색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